블로그 중에서 Logistic Regression Using Python이라고 하는 사이킬런 마이클 갈라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에 관련됐던 영상 녹화한 분이 이분이 정리한 요게 교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00배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번 설명드렸었죠. 예, 그런 개념들을 이제 코드로 표현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이 이거예요. 사이클릭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 로드 디지트스 가져왔습니다. 어떤 디지트냐 하니까 요 숫자예요. 숫자를 읽고 그러니까 숫자를 컴퓨터가 읽고 머신이 읽고 이것이 숫자 4다 1이다 8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먼저 사이클런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다음에 실제 데이터의 세입은 1797개의 아이템이고 그리고 칼럼은 64개예요. 그렇죠? 64개 칼럼. 그 19797 곱하기 6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겟은 당연히 1797개가 되겠죠.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같이 볼까요? 요거 첫 번째 데이터를 0에서부터 0, 1, 2, 3, 4 다섯 개의 데이터를 보시면 요 하나하나가 요게 6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요런 아이템이 1797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숫자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0 우리 예제에서는 뭐 두 개나 세 개만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64개의 칼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겟은 어떻는지 타겟은 0에서 5번까지가 0 1 2 3 4. 어쩌다 보니까 0 1 2 3 4네요. 그렇게 한 게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0입니다. 얘는 0을 나타내고 얘는 1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2, 3, 4 연결됩니다. 이번에 이제 numpy 가져오고 matplotlib에서 플러스 가져와서 실제 요 데이터들을 보자는 거죠. 데이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요게 지금 가로 세로 64개씩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너무 그림이 너무 작은가요? 픽셀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20으로 하고 가로 해야겠죠. 보시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8개 8864 돼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요 그림들 사각형 하나씩 보이죠.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 지금 사각형이 좀 선이 막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흰색 여기 직사각형 보이죠. 이 직사각형 요게 하나의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네요 요 사각형이네 요 사각형 요 흰 지금 제 마우스로 보이고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흰색 정사각형이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채도죠. 채도 흰색은 제로이고 그리고 까만색은 뭐 어떤 일정한 숫자 위에 숫자 제일 큰 숫자가 몇 번인가요? 16이 제일 큰가요? 2의 4성이네 16비트짜리 그러니까 16비트로 표현된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6비트, 2의 4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각각의 이 데이터, 요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칼럼이 64개가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지금 이 전체 큰 사각형 내에 작은 사각형이 64개가 들어가 있고 그 64개 각각의 값은 이러한 값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요것을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 쓰게 되는데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것은 numpy에서 figure label, image label 해서 digit 데이터 첫 번째 거만 하나씩 뽑아봤네요. 위에서 우리가 뽑은 건데 보시면 인덱스는 제로이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는 요 64개의 값이고 그리고 라벨의 값입니다. 이 값은 제로입니다. 타겟 밸류가 되는 거죠. y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 값. x는 64개의 xi가 x 0부터 x 63까지 이렇게 되겠죠. x 서버 0, x 서버 1, x 서버 2 해서 63개. 그리고 제로. 타겟이 제로.
얘가 가리키는 것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 인덱스는 지금 이 샘플을 몇 번째 보느냐 하면 첫 번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나누는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Y 트레인 테스트,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나눴죠. 1797개였나요? 그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눴는지 퍼센테이지가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으로 25%, 75%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듈을 불러왔습니다. 얘 불러와서 얘가 이제 피트 시키는 거죠. 요 문장이 트레인 문장입니다. 그죠? 트레인 문장에서 프리딕트 0 테스트 x 테스트의 0에서 1이니까 0 하나죠. 0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0번은 뭐라고 넣었나요? 1위가 나왔죠. 그죠? 만약에 트레이닝에서 이걸 막 3 정도 해볼까요? 하면은 2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세트에 있는 첫 번째 64개의 숫자는 2를 의미하게 되고 나머지 두 번째 거는 8, 세 번째 거는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10개를 불러서 볼까요? 0에서부터 9번까지 요 숫자입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럼 이 테스트 결과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 보는 거예요. 잘 맞췄는지 보는 게 요 프리딕트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불러보죠. 스코어는 0.95333 나왔죠. 95%를 맞춰냈다는 거죠. 테스트에서.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쉬운데 실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옆에 이렇게 쓰는 것도 상당히 쉬워요. 나중에 우리 텐스플로우 공부를 할 텐데 텐스플로우도 상당히 쉽습니다. 간단간단해요. 그런데 실제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싶어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영상들 중에 몇 개를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다른 그보다 더 잘 설명한 영상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잘 설명한 영상들입니다. 특히 스태퀘스트는 정말 스태퀘스트의 영상들은 정말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거는 빠짐없이 다 보셔야 돼요. 머신러닝 하시려면 스태퀘스트가 대략 10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통계학과 머신러닝이죠.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 이것도 마찬가지 스태퀘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었는데 스태퀘스트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렸을 때 이렇게 넣죠. 이 컴퓨전 매트릭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전에 이 두 개 그죠? 그러니까 로우도 2개, 칼럼도 2개, 그래서 4개 숫자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10개 정도가 되죠. 가로, 세로 10개에서 100개짜리 컴퓨터 매트릭스입니다. 어쨌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2개짜리는 우리 이전에 봤던 그래서 이것을 10원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10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accuracy, 스코어도 나오고 그리고 actual 라벨과 그리고 프리딕트를 라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전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스피시피스티 하고 센스티비티 이렇게 써놨었잖아요. 트루 네거티브, 뭐 폴스 네거티브, 트루 파지티브, 폴스 파지티브 이 네 가지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전에는 우리가 2 곱하기 1을 했지만 지금 테이블은 10 곱하기 10으로 훨씬 테이블을 크게 그렸다는 것만 달라요. 자, 요 내용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여러분 해킹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실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로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변에 깔려있는 로직들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능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완전히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100% 이해할 수도 없고 중국 4년차, 대학 1, 2, 3, 4년차에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지식으로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